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힘써온 동두천시 가족센터에서 수료식이 열렸습니다.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. 정은성 기자입니다. 지난 6일 동두천시 두드림 희망센터에서는 2023년 동두천시 가족센터 수료식이 성과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. 글을 알지 못해서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가족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또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또 습득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정착하면서 같은 식구라는 아마 그런 개념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한국인이 완전한 한국인이 될 때까지 끝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 한 해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, 이주 배경 가족의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. 한국어를 통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다는 것, 그것이 제 평가이고요. 최근에는 저희가 중등입국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고 있어요. 예,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.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이중언어 교육이에요. 엄마 나라 말을 배우고 익히는 것, 그 이중언어 코칭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수료식과 열정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수강생, 결혼 이주 여성 수강생을 위한 표창으로 응원을 보내는 시간입니다. 위대한 댄서 경영 프로그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댄스팀 블리스의 축하 공연으로 수료식의 막을 연 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. 애기 아빠 만나게 너무 좋았어요. 한국말도 많이 안 배워. 아기도 귀여워.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우리 애기 아빠 옆에 마트 와주세요. 한국 와서 오래 살아 좀 괜찮았어요. 다 좋았어요. 참석한 관계자들과 이주 배경 가족들의 뜨거운 환호는 그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. 대한민국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가는 이주 배경 가족들. 이제는 배척이 아닌 배려,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서로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.